미녀 여왕의 탄생이었습니다. 새 타령, 까투리 타령, 성주 부리 등 미녀 가락에 그녀의 목소리가 실리면 약속이나 한 듯 대히트를 기록. 그녀를 찾는 무대가 끊이지 않았고 그녀를 짝사랑하던 남자도 줄리였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그 대열에 이 남자 넘버원도 있었습니다. 우매 벌써 시작해버렸구만. 아이고, 성질도 급하지라 해. 김세라 양의 집세기 신고 왔네. 사랑이 별거드냐. 그러게 말입니다. 사랑이 뭐길래 사나이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것일까요? 어디, 사연 한번 들어봅시다. 저녁에 이쁜이 하나 굴러들어오더라고. 아, 세레나, 나 좀 만날래? 했더니, 아이, 몰라요. 몰라요는 결국 알았어요가 되고, 당시 데이트 장소로 소문자자했던 장충단 공원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통행금지가 있을 텐데, 통행금지 사이렌이 빨리 울려야, 아, 이제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될 텐데. 아. 그러니까 저쪽에서 봤어. 깍대기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야경꾼. 근데 저 쫙 오는 거야. 보더니 우리 보더니 정진이 누구야? 그냥 거기서 겁먹고 그냥 그 경찰관 말 듣고 그래서 완전히 이상이 된 거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말도 많고 사건도 많은 연예계. 그러나 그녀는 50여 년 한 길을 오롯이 걸어왔습니다.